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수많은 구독자의 마음을 훔친 화제의 크리에이터, 치명적 귀여움에 중독된 랜선 엄마 아빠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도심 한복판의 한 실내 동물원. 각양각색 개성만점 동물들 가운데 실버버튼 크리에이터이자 손님들의 최애 픽은 과연 누구? 돌체, 라떼, 오카인가? 주인님 부름에 한발음에 달려나온 이 귀염둥이들은 바로 순달가죠. 귀여운 외모에 넘치는 친화력은 옵션. 만나서 반갑 수달. 사랑스런 수달 가족의 자축우돌 생활기 지금 공개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펼쳐진 동물의 왕국. 오후 영업을 앞두고 동물 친구들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동물원의 명당 자리는 간판 스타 수달 가족의 러브하우스. 널찍한 수영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돌체, 라떼, 모카, 화목한 수달 가족을 소개합니다. 대구 신천에도 서식 중이라고 알려진 수달. 근데 이 천연기념물 수달을 개인이 키울 수 있는 건가? 얘네가 사이테스 1급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울 수는 없고 동물원 등록이 된 곳에서 환경청 허가를 또 추가를 받아서 이렇게 수달을 같이 키우거나 할 수 있어요. 특히 수달 가족의 엄마인 성경 씨는 아쿠아리움과 동물원에서 일하며 수달의 매력에 퐁당. 녀석들과 24시간 함께하고 싶어 오랜 준비 끝에 실내 동물원을 마련. 수달과의 합법적인 동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른다면 초면인 제작진에게도 호의적일까? 못 가면 어때? 아니, 아니. 보이는 모습이랑 다르게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는 저희랑 계속 같이 살면서 많이 친해져서 이렇게 착한 애들이 됐지만 저희도 지금까지도 계속 물려서 보시면 막 흉터도 손이나 이런 데도 맨날 물려서 흉터 같은 게 계속 있고 엄청 생각보다 원래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수영할 때 산막이라는 게 물에 들어가면 다쳐서 몸속에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고 이게 또 나오면 또 열리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작은 발톱 수달이 그 13종의 수달 중에서 원래는 물을 가장 싫어하는 수달이라고 알려져 있긴 한데 저희 애들은 좀 특이하게 수영을 좀 많이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얘들아, 특식 먹자. 특식이란 말에 쪼르르 주인님 앞에 헤쳐 모인 녀석들. 의문의 먹이가 주인님 손 떠나기 무섭게 빛의 속도로 붕덩. 이거는 살아있는 미꾸라지거든요. 이렇게 애들 맨날 사료만 먹으면 또 지겨우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미꾸라지나 뭐 전복, 연어처럼 여러 가지 특식을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여러 번 나눠서 주고 있어요. 세상 순둥한 외모와 달리 민물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인 수달. 타고난 사냥 본능을 잊지 않게 틈틈이 사냥 연습 겸 영양 보충을 시켜준다는데 팔팔 뛰는 게 아주 그냥 싱싱하네.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미끄러진 자고로 이렇게 한 손으로 뜯어야 이게 맛있거든. 사냥을 할 때도 물속에서 원래는 사냥을 하고요. 또 이렇게 물놀이를 하면 또 사람도 금방 체력이 소모가 되잖아요. 얘네는 막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온몸이 근육이고요. 많이 먹어도 엄청 몸이 단단하고 살이 찌지 않아요. 모카! 노는 게 제일 좋아. 신나게 물놀이를 한 다음엔 요렇게 요렇게 물기를 잘 닦아줘야 감기가 안 걸린다는 사실.
SNS에 수달에도 영상 올리는 거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빠빠 일로 와봐 얘들아. 어디 가? 어디? 예. 와 이거 뭐야? 요걸 보고 우리 절차 라떼 모카가 어떻게 반응하지? 예,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뭐야? 대체 이거 뭐야? 아니, 이 프로댕댕한이 시끄러운 녀석은 또 뭐야? 네. 아이, 됐어. 우리 여보, 이나 좀 잡아드릴까? 아이고, 아이,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돌차야, 깎아먹자. 오! 라떼 깎아먹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후는 동물원의 본격 영업시간. 과묵한 거북이부터 애교쟁이 패럿, 시크한 도마뱀까지 열일 중. 네, 주먹 쥐지 마시고 손바닥에 보이게 이렇게 펴주면 애들이 간식만 가져와서 먹을 거예요. 간식은 손바닥으로 주세요. 잡고 주시면 손가락 물 수 있어요. 드디어 동물원의 인기 스타 수달 가족의 쇼타임. 일단 처음엔 조금 낯을 가리나 했지만 머리 여기서 간식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너가 행복하다면 나도 원래 행복해. 애교도 많고 장난도 좀 많이 치고 하니까 되게 저희도 재밌게 여자친구랑 같이 잘 논 것 같아요. 딸이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오늘 진짜 금요일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너무 활동량이 많아서 저희도 기빨리는 것 같아요. 얘들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한바탕 손님 맞이를 끝내고 수달 가족과 동물원의 하루도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 퇴근해야죠. 자 우리 퇴근하자 오빠. 드디어 신나는 퇴근! 아 잠깐만, 근데 거기는 나가는 문이 아닌데? 저기 퇴근한다면서요?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저희가 동물들이랑 살고 있다 보니까 집에 가면 딴 데 가면 또 걱정이 되고 해서 바로 옆에서 계속 같이 살면서 애들 케어도 해주고 저희도 여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직장은 퇴근이지만 육아는 출근하는 수달래 엄마 아빠의 비애. 비록 몸은 고달프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제가 여기서 또 떨어져서 괜히 동물들 괜찮은가 신경 쓰는 것보다는 같이 살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도 도체 라떼 모카가 건강하게 잘 자라졌으면 좋겠고 얘네들 햇빛도 보고 야외에서도 뛰놀고 다른 동물들도 그런 곳으로 넓고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게 목표예요. 돌째 라떼 모카 그리고 동물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살자. 달달 무슨 달 금쪽같이 귀여운 수달 가족. 24시간도 모자란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먹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다오. 지금 제 뒤로는 사비백제의 상징이자 비단결처럼 고운 백마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강줄기를 따라 차곡차곡 쌓인 부여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간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부여의 진면목 기대해주세요. 옛것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색다른 문화의 향기를 입힌 부여 자원길을 아시나요? 빈집과 빈 공간이 많아 썰렁했던 시골 마을이 이야기가 있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시간도 쉬어가는 곳, 부여에서의 나 홀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백마강을 끼고 있는 충남 부여군 규암마을.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나루터가 있었던 번성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활력을 잃어버린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몇 해 전부터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드는 특별한 공간들이 마을에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책방도 그런 곳 중 하나입니다. 여기 혹시 구경해도 돼요?
네, 그럼요. 누구든지 오셔서 편하게 보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아, 정말요? 네네. 와, 책이 엄청 많네요. 네, 여기는 서점이에요. 책도 보고 구매도 하실 수 있고 안에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와. 도심에서도 찾기 힘든 동네 서점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있다는 게 참 신기했는데요. 원래 이곳은 전혀 다른 용도로 동네 주민들에게 많이 이용됐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여에 종종 오긴 했지만 이런 공간은 처음이거든요. 여기는 아주 오래전에 담배 가게였다가 버려진 공간을 저희가 서점으로 바꾼 거예요. 이 지역의 유일한 서점이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버려지는 문틀, 이런 버려지는 가구들, 원래 이 집에 있던 것들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규암마을의 도시재생을 위한 자원길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박경아 대표. 서울 인사동에서 전통공예 전시회를 하다 4년 전 소도시 부여로 내려와 도시재생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와! 어머, 입건문이었지. 할머니 댁 오는 것 같네, 진짜. 우와. 옛모습 그대로인 천장 색깔에도 이곳에선 귀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된 50년 이상 된 한옥들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전통 가옥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대 건축물을 개조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로 채우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자원길. 현재 서점을 비롯해 카페와 식당, 숙박시설 등 30여 곳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고요. 남은 공간들 역시 시간을 두고 변화해가며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네요. 그쵸, 글자가 진짜 그대로, 이렇게 옛날 여관 그대로 남아있죠. 네. 굉장히 번성했었던, 이 정도 규모들의 여관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니까요. 그 마을에 하나하나 문화적인 쓰임을 넣어서 다시 마을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번엔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주문이 저희였어요. 테이블 3개의 작은 공간이지만 주인장의 손길이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음식 또한 남다른 비주얼로 식욕을 자극합니다. 마치 이탈리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정성 담은 가정식을 맛보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 맛 굉장히 비싼 맛인데? 그렇죠? 네. 셰프님이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오신 셰프님이세요. 그래서 여행을 오셨다가 자원길에 살고 싶어요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작은 식당을 열게 되신 거거든요. 네. 딱 현지 맛. 네, 현지에서 먹어본 그 맛이라고 손님들이 네. 이 시골에서 이런 맛을 하고 많이 놀라네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르신들의 경로당이었던 곳을 식당으로 개조한 건데요. 가는 곳 어디나 공간에 얽힌 역사를 함께한다는 게 자원길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이번엔 예스러운 정치가 물씬 나면서 규모 또한 제법 큰 한옥 건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터가 굉장히 넓다. 여기가 양조장에 하시던 분의 네. 집주인 어르신의 살던 곳.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에서 최고 부지였어요. 그러니까 말해주고 있어요. 기어 빛깔과 네. 이 집의 규모가 사실은 네. 민가의 규모로는 굉장히 큰 집에 해당하죠. 네. 네. 문을 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곳의 새로운 용도는 한옥 갤러리인데요. 아담한 소반을 비롯해 다양한 고가구들과 공예품들을 만날 수 있고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네요. 저희 갤러리 입장 관람하시는 분께 웰컴 다각상으로 내어드리는 건데 한국에 이런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 문화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못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이런 것을 마련을 했고요. 네. 손님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세요. 좋다. 시간을 초월해 향긋한 차 한 잔의 여유도 즐겨봅니다. 골목 곳곳마다 구경하는 재미, 특별한 이야기가 숨쉬는 자원길. 이번엔 또 어떤 곳일까요? 짠! 오래된 한옥이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했는데요. 옛날 감성에 편리함이 더해지고 창밖에 대나무 숲까지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곳곳을 둘러봤는데 저의 감성을 톡톡 건드려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이렇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곳인지 몰랐어요. 이런 전통적인 공예 문화의 아름다움도 경험하시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라고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돼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네. 하나하나 완성해가면서 있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웅장한 한옥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오랜 세월 규암리를 지켜온 백년가게입니다. 와, 이 연잎 향이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연잎밥에 연잎 향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지 않으세요? 어, 그래요. 이거 제대로 한번 맡아봐야겠다. 와, 좋다.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요? 오, 멋있어. 와. 궁남지가 있는 부여의 대표 음식 하면 연잎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연잎에 찹쌀과 대추, 밤, 은행, 잣 등 각종 고명을 넣어 찜통에서 쪄낸 연잎밥. 찹쌀의 쫄깃함과 연잎의 은은한 향이 조화를 이루며 부여의 별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쫀득쫀득한데 밥에서 은은하게 연잎향이 펴져 있어요. 그렇죠. 고급스러운데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연잎이 다양한 곳에 좋다고 해요. 네. 옛날 한방 문헌에도 보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해요. 그래요? 네. 아, 더 먹어야 될 이유가 생겼네요. 맛있게 드세요. 와, 씹는 맛있다. 향으로 먹고 맛으로 또 한 번 먹는 연잎밥. 씹으면 씹을수록 연잎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밥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견과류라든지 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 향이 또 같이 배어서 맛있으실 거예요. 네. 이거 먹으면 영양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보약 먹는 느낌이에요. 온갖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서. 연잎밥과 함께하면 좋을 연잎 갈비찜인데요. 고기 사이사이 연근이며 각종 고명들이 군침을 자아냅니다. 연잎으로 잡내를 제거해서 깔끔하고 또 매콤, 달콤, 짭짤함 좀 풍부한 맛을 느끼실 수 있는 갈비찜이에요. 우와, 드셔보세요. 그냥 갈비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면 연근도 들어가 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촉촉하면서 야들야들한 자태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한우 암소갈비이기 때문에 맛있으실 거예요. 누가 별 씹진 않았는데 사라졌는데요? 이번엔 연근과 갈비를 함께 먹보겠습니다. 아삭함과 이 부드러운 갈비의 조화, 연근의 그 영양소가 제 몸에 아주 쏙쏙 흡수가 되는 느낌이에요. 연근튀김에 연근조림 등 연근을 활용한 반찬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맛을 보면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고 몸 안에 새봄새 기운이 가득 들어찬 기분인데요.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부드럽다. 연잎밥과 연근 요리에 이어 대장정의 마무리는 연꽃차와 함께합니다. 탐스러운 연꽃을 차로 즐기면 어떤 맛일까요? 와, 연잎이 다 은은하면서도 강한 것 같아요. 향이 진하죠? 네, 처음에는 은은하게 다가왔다가 뒷맛이 확 진해지는 느낌. 와, 이렇게 오늘 연잎밥도 먹고 연잎 갈비, 연잎 반찬들 마지막으로 연잎차까지 마시니까 몸 안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부에 오셔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저희 집에 건강한 연잎밥과 그리고 연잎 요리들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여는 알면 알수록 매력이 가득한 곳 같아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수십 년간 침체의 늪에 잠겼던 교환마을이 봄날 새싹 돋듯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의 부침을 겪은 후 낡음은 정겨움으로 오래된 것들은 소중한 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궁금해지는 곳, 그곳은 부여 자원길입니다. 보통 카페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도 카페랍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도통 헤어나올 수 없는 이색 카페. 같이 가보실래요? 봄의 전령사 박지선 인사드립니다. 아니 옷이 이렇게 얇아졌는데도 이제 하나도 춥지가 않아요. 봄이 오긴 오려나 봅니다. 어때요 봄처녀? 오늘 좋은 곳 좀 데리고 가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많이 못 가셨잖아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말해 뭐예요. 아우 말하기 나름이지. 저쪽 노래방 가가지고 뭐 핀소롱 노래도 부르고 싶고 콘서트 가서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응원도 하고 싶고 우리 또 새신사 이모한테 몸을 맡겨서 땜을 좀 빌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뭐 어떻게 네. 들어줄 건가? 네, 찜질방 카페 갑니다. 에? 뭔 소리야? 찜질방이면 찜질방이고 카페면 카페지. 그 뭔 소리예요? 의심을 품고 도착한 곳. 우선 카페는 맞는데요. 어머, 찜질방도 맞나 봐요. 여기 카페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찜질방이 있어요? 네, 찜질방도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네, 네. 저 오늘 찜질도 한번 해보고 싶고 좀 이렇게 시원한 메뉴도 이렇게 좀 먹으면서 땀 좀 빼고 싶은데 갈아입을 옷이랑 저기 안쪽에 있으니까 안쪽에서 준비해드릴게요. 카페 안쪽에 떡하니 자리한 또 다른 공간. 조교, 각탕, 찜질방, 안마에 샤워 시설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완벽한 사우나 룩. 완벽한 사우나 룩. 땀 빼러 왔어요? 어머님들이 벌써 많이들 담그고 계시네요. 오, 안녕하세요. 오, 뭐가 보글보글 끓어요. 이건 각탕기인데요.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계로 조교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마스크를 뚫고 이 라벤더 향기 같은 게 아주 코끝에 스치는 게 지금 여기 뭐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조격제가 들어간 건데 거기에 이제 라벤더 향이 좀 첨가된 거예요. 반신욕 같이 혈액순환에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오, 되게 기분 좋다 이거. 어머, 뽀글뽀글 끓어요. 오! 이렇게 담요나 이불을 덮어주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데요. 발만 담그고 있는데도 온몸이 후끈후끈. 좋다. 땀 나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은 아주 땀이 아주 흥건한데요? 예. 왜? 어머님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시죠? 지금 쓰러지고 계시는 거 아니죠? 땀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다른 것도 다 하시죠? 이거 하고 기계도 하고 찜질도 하고 목에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그냥 냄새도 안 나고 자연적으로 바로 옷 입어요 딱 보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런 편리함이 있다. 네, 편리함도 있고. 5에서 10분 정도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체온이 올라간다더니 결국 부채까지 동원됐는데요. 이제 아주 겨우 상의해야던 30분의 이용시간이 끝나고 날아갈 듯한 가뿐함과 함께 빨간 양말을 얻었습니다. 이거 뭐냐? 오, 편백향. 아, 사장님! 아, 네. 이게 사우나예요? 네, 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바로 들어가시고요. 혹시 너무 뜨거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온도 조절 가능하거든요. 문 열자마자 이 열기, 이거 몇 도예요? 지금 한 45도 정도 됩니다. 와, 열기, 오오오. 와, 야, 바닥도 뜨끈하고. 와, 편백향.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땀 좀 제대로 한번 빼볼까요? 이 얼마만의 찜질인가? 심지어 혼자 혹은 일행끼리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땀 빼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데요. 편백의 기운이여 오르라! 더워질 텐데 시원한 물 드시면 사세요. 물! 맞다! 여기 카페였죠? 네네네. 아, 사장님! 물도 부리지 마! 아, 그 찜질방에서 인기가 좋다는 빙수 좀 저도 좀 갖다 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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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어요.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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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씹어요. 쩝쩝. 완벽했습니다.
오늘 저 땀 한 3리터는 뺀 것 같아요. 어떻게 저 피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반들반들.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세 카페를 차리게 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힐링 카페를 좋아했는데 차 마시면서 조교하시면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도 좋아해 주시니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코시국인 만큼 방역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시겠어요? 그 일단 하고 나오시면은 소독 다 한번 하고요. 그리고 환기 무조건 30분 이상은 무조건 합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아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가 봐요. 왜 그렇게 낯설어하세요? 네. 아, 좀 잘 즐기고 갔다는데 왜 그렇게 낯설어하세요? 왜 믿지 못하는 그런 표정에 잘 즐겼다고 하는데 제가 더 못해드린 것 같아요. 아우 사장님, 아 진짜 저는 잘 즐겼어요. 땀 많이 뺐어요. 행복했어요. 아 다음 카페도 조금 기대되는데요. 어디가요? 어디가? 저희 사진 찍을 수 있는 카페에 갑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카페? 야, 요즘 카페는 포토존 다 있지. 없는 데가 어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색 카페라고 할 수가 있어. 아예 스튜디오가 있는 카페죠. 스튜디오? 조명 있고 카메라도 이거 막 이렇게 뚱뚱하고 크고 그런 전문적인 스튜디오요? 아씨 땀 뺐잖아. 피부는 좀 좋아졌으니까. 시선을 사로잡는 감각적인 조명에 요즘 스타일의 인테리어. 카페 자체가 큰 스튜디오 같은데요. 진짜 스튜디오는 어디? 아, 저긴가 보다. 요즘 저 같은 MZ세대 사이에선 이런 셀프 스튜디오가 유행인 거 아시죠? It's showtime! 이제 저 박지선의 시간입니다. 와후!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해. 뭐 샹들리에부터 조명 사이즈 좀 보세요. 아니 뭐가 또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의상은 호텔 별룬하고 겨울왕국 미녀왕국 의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 셀프 촬영이기 때문에 앉으셔가지고 손님들이 편하게 한 시간 동안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아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네. 셀프로? 네, 본인으로 찍는 거예요. 장수 제한 없나요? 네, 저희는 이제 무한으로 다 찍으실 수 있고요. 100장이든 200장이든 300장이든 다 찍으신 거는 원본으로 다 보내드리고 그 중에 한 장만 선택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사진 나온 거를 보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완성본을 보니까 더 욕심이 난다나? 아니고 아유 너의 기억 모두 가져가줘 다 지워줘 한 장면을 수없이 많이 찍어야지 거기에서 인생샷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루하는 것도? 아유 비켜! 짜자잔! 한 장만 어떻게 골라요? 못 골라요, 못 골라. 야, 한 시간 사진 찍다 보니까 진짜 순간적으로 이곳이 카페임을 망각했잖아요. 촬영으로 인해 떨어진 당을 쭉쭉 끌어올려줄 이곳의 인기 메뉴들. 야, 어머 이 바삭함. 이 맛은 음계로 표현하자면 레아. 도를 지나쳤으니까. 겉바 속촉 진짜 겉은 바삭하면서 왜 이렇게 맛있어? 제대로 구우셨네. 크루플 맛집이네. 이게 또 찍고 끝이 아니라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만 골라주면 멋있게 또 보정까지 해가지고 주시니까 고민이 되는데 이걸로 해야겠다. 전체적인 느낌이 살아있고 이 실루엣과 제대로 필이 느껴지는 127번 낙찰.
여러분 어떤가요? 저 예쁘죠? 완전 잘 나왔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요즘 답답하고 무료한 일상에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고 싶다면 이색 카페 추천합니다. 또 어디 없나? 요즘 우린 그램과 통하는 사이 고사양 작업도 가볍게 아이디어를 옮기는 것도 바로 찍은 4K 영상 편집도 우린 그램으로 해. 강력한 퍼포먼스도 그램답게 가볍게. 보안? 기본이지. 인텔 이보 플랫폼을 탑재한 LG 그램. 급이 다른 떡볶이 응급실 국물 떡볶이 누나 내가 지켜줄게 우리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 내 나이 40이야 늦지 않았어 난 가다실 나인이니까 만 45세 여성도 접종 가능한 HPV 백신 가다실 나인 쫑쫑쫑 봄만 느껴봅니다 이 맛이야 봄에는 무슨 맛? 양손 가득 들고 먹는 푸릇푸릇한 맛 무슨 맛인지 궁금하시죠? 그 주인공은 바로 봄의 정취를 가득 품은 미나리 아삭한 식감에 한 번 반하고 향긋한 느낌에 두 번 반하는 봄에 가득 즐기는 미나리 만나러 저랑 함께 지금 바로 원동으로 떠나보시죠. 이야, 이 맑은 공기와 향긋한 느낌. 원동에는 매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존재감 팍팍 드러내는 미나리도 있었는데요. 지금이 봄 미나리 마지막 수확철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농가도 들러서 일손도 돕고 또 왜 이 원동 미나리가 맛있는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 과연 팍팍 파헤칠 수 있을지. 와 그런데 정말 제철은 제철이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미나리만 가득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와, 와. 어머 아니 여기 밑에 싹 다 다 초록색이 다 미나리인 거예요? 네네. 와 대박이다. 아니 어쩐지 또 미나리 하면 원동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네네. 그래서 아니 원동 미나리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 또 맨입으로는 좀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인선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환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일하면 프로가 아니죠. 저도 옷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그녀의 변신은 무죄! 어머님들도 입지 않는다는 현란한 바지 자신감 가득 찬 발걸음은 기본 내가 걷는 곳이 바로 길이다 난 푸푸푸 프로니까 빨리 안 오고 말아놔 아, 진짜 어도방송으로 혼자 나드네 빨리 와서 일해라 일 잠시만 이 집에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결국 어머님한테도 듣고 일하러 갑니다 어머니 이거 재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 거름을 많이 밭에 뿌려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물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뿌리를 심습니다. 예. 심고 며칠 동안은 물을 계속 가다 놨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 그러면은 좀 생각보다 좀 간단하네요, 어머니? 안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사람과 노력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듬는 거예요? 얘는 이파리예요, 이파리. 네. 이파리 이하는 좀 질겨. 예. 손님들이 드시기에 질기기 때문에 부드러운 네. 부분만 네. 3분의 2는 바깥으로 나가고 3분의 1 정도만 먹을 수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딱 따서 이거를 밑부분을 딱 따서 부드러운 것만 요렇게 네. 요렇게 그렇죠? 어, 합격 합격! 합격 하나하나 잘 보고 다듬어야 하는 미나리 지하 120m에서 나오는 안반수를 먹고 자라 훨씬 더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수확한 미나리는 바로바로 세척을 해줘야겠죠. 흙이나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빼내는 작업입니다.
저희 지금 미나리 삼발장을 뜯는데 어제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척이에요? 예, 예, 세척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세척하면 돼요, 아버님? 이물질이 있는 것을 흔들어가서 가지고 네. 흔들어가지고 이물질이 다 빼야 되거든요. 네, 요렇게 지금 이물질들이 다 묻어 있거든요. 흙부터 시작해서 살짝살짝 다 묻어 있는데 이렇게 흔드는데. 네. 어, 우와! 이물질이 물에 동동 떠서 알아서 내려가네요. 네. 아, 근데 시원하다. 물이 지하 안만수가 돼가지고 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거 지하 안만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재배도 지하수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거 씻는 것도 다 지하 안만수로 씻어야 되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깨끗하고 시원하다. 이제 세척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아버님? 일단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300g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300g? 예. 아, 요렇게 예, 포장을 예, 해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와. 우와. 야, 그래요. 이런 게 꽃다발이죠, 여러분. 다른 게 꽃다발이 아닙니다. 미나리 꽃다발.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요, 근데? 농산물센터 납품돼요. 아, 농산물센터에서 예, 예. 먹고 싶으면 구매를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쵸? 예,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 오가시는데 뭐 드릴 거는 없고 예. 미나리 이거 하나 잡히고 가시죠. 아, 이거요? 예. 미나리 꽃다발 더 주시는 거예요? 예. 우와, 어머님! 저 아버님한테 꽃다발 받았어요! 미나리 꽃다발! 이걸로 미나리 삼겹살 먹을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미나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 바로 삼겹살! 환상의 짝꿍 미나리와 삼겹살이 만났습니다. 이 맛, 무슨 맛인지 다들 아시죠? 아니, 원동의 풍경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 또 여기 이렇게 밖에 저희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어봐야 될까요, 어머니? 일단은 삼겹살을 구워야 되겠죠?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이 소리. 아우, 어디서 비가 오나. 아유. 어머, 삼겹살을. 역시 삼겹살은 딱 일 끝나고 나가지고 먹는 삼겹살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아우. 아, 그럼 어머니, 저 생 미나리 한 번만 뜯어 먹어보면 안 될까요? 아, 좋죠. 아, 좋아요? 네. 아, 왜냐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하수를 먹고 자란 이 미나리는 뭐가 다를까? 우리 또 원동 미나리입니다. 이거를 잡아가지고. 깜짝 놀라, 이게. 아, 미나리가 이렇게 아삭아삭했나? 정말 아삭아삭하고 물을 안 마셔도 물이 아주 콸콸콸 나오네요. 아, 시원합니다. 아, 이래서 원동 미나리 하는 거구나. 소리 좋은데요? 드디어 삼겹살이 다 구워질 때쯤 미나리까지 올려 노릇노릇 같이 구워주는데요. 어우, 지금 봐도 너무 맛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바로 먹으면 돼요? 네네. 삼겹살을 한 점 올리고 쌈장 올리고 요 장아찌를 하나 딱 올려서 입속으로 정말 무슨 느낌이냐면 제 입안에 정말 상큼한 봄이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 와, 이래서 원동 미나리, 미나리하면 또 삼겹살. 와, 진짜 너무 맛있네요. 원동 미나리 is wonder! 다 맛있습니다. 깔끔하고 아삭아삭한 미나리에 기름이 촉촉한 삼겹살 얹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 조합으로 무한대로 흡입했습니다. 봄에 특히나 딱 지금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으로 키워낸 싱그러운 봄 미나리! 원동 꼭 기억해 두셨다가 꼭 한번 맛보시러 오세요! 청정 자연과 봄을 가득 머금은 미나리! 봄이 가기 전에 맛있게 즐겨보시고 활력까지 되찾으세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를 말하고 내가 선택한 음식이 나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고기를 뺀 걸 상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채식을 시작하는 거고 채식도
맛있어요. 몸과 마음을 살리는 소울푸드, 채식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덜 쓰고 사는 가벼운 삶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 고민,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녹색 소비 실천을 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두 손에 뭔가를 들고 오는 사람들 누구세요? 저는 청경채를 좋아하는 경채입니다. 저는 콩을 좋아하는 콩입니다. 오이를 좋아하는 오이입니다. 파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채소 이름을 말하신 거예요? 아, 저희가 채식 모임이라서 각자 좋아하는 채소로 이름을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채식 모임이요? 네, 조금 채식 모임이요. 조금씩 채식을 시작하고 조금씩 환경을 지키고 조금씩 건강을 생각하는 모임이에요. 오이.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 그린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채식 모임 조금이 모여 채식 도시락을 먹는 날입니다. 포틀럭 파티로 준비한 채식 도시락, 벌써 군침 도는데요. 채식을 완벽하게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채식을 경험해보고 싶은 비기너들로 구성된 채식 모임 조금. 각자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채식 식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고 쓰고 버리는 일을 둘러싼 환경, 동물권,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심도 있게 나누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부터 조금씩 채식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재밌어요. 남들이 어떻게 싸우나도 보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채식이 조금 멀게 느껴졌었는데 엄청 친숙하게 다가오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라면은 정말 한 일주일에 두 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집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채식을 할 것 같아요. 목포 원도심의 한 채식 식당. 채식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청년들이 뭉쳐 식당을 오픈했는데요. 채소 한 끼라는 걸 발음했을 때 채소 한 끼라고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채식을 한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식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곳은 계란, 유제품, 육류, 어패류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음식을 요리합니다. 아, 저는 오늘 팔라펠 샐러드라고 병아리 콩을 활용한 중동 음식 만들 거고 그리고 8가지 채소가 들어간 두부 크림 카레랑 표고깐풍이라고 그 저희 식당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음식 만들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가요? 다 채소나 아니면 콩 종류 이런 식으로 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건강하고 든든하게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메인 메뉴 중동 음식의 대표격 팔라펠 샐러드가 완성됐는데요. 아니 잠깐, 그 마지막에 올린 건 미트볼 아닌가요? 이거는 병아리콩으로 만든 팔라펠이라는 음식인데요. 병아리콩이 단백질 함유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보통 콩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나와 지구, 동물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식단, 채식. 채소 본연의 맛과 멋으로 가득 채운 한 접시 어떠세요? 평소에 먹지 않는 채소부터 좋아하는 채소들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서 손님들이 먹는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현대사회에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진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속 편한 채식으로 가볍게 비우고 충분히 채우자고요. 약간 채소의 맛들이 다 느껴지는데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좀 건강한 그래서 약간 뭔가 살 안 찌는 것 같은 느낌? 어차피 먹는데 좀 건강하게 먹으면 좋으니까. 친구들도 오면은 목포에 여행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살다 목포 온 케이스라서 오면 항상 같이 오는 식당이에요. 정성이 깃든 채식 식단으로 마음을 나누는 또 다른 식당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넘게 좀 세계 여행을 하면서 계속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요리 부엌에서 일손을 돕거나 혹은 텃밭에서 일손을 돕거나 해오는 일들을 했었는데 내가 경험했던 음식을 나누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공간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울푸드는 무엇인가요? 정성과 사랑이 깃든 소울푸드를 요리하는 커뮤니티 키친에 초대합니다. 쿠킹 클래스에서는 각 채소가 지닌 고유의 맛을 살려 가장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비밀의 레시피를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건강한 식재료를 선택하는 법, 맛있는 삶, 그리고 비건과 채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그냥 비건 음식이 어떤 맛인지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나도 비건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먹어본 비건 음식 중에 너무 맛있는 레시피여서 네, 배워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느리지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표방하는 이곳의 부엌이 바쁜데요. 지금 뭐 만드세요? 오로지 식물성 재료만 사용한 마파두부입니다. 맛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맛을 본 순간 중국에 도착한 느낌. 익숙한 재료로 단순하게 조리해서인지 소박해 보이는 한상인데요. 이 정갈하고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내 일상마저 단아해질 것 같습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재료들이 생태계 순환 속에 있다는 그녀는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감사한 마음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식사법을 권하는데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나만을 위한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확실히 똑같은 가재미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맛있는 음식이 되는구나. 이태리로 날아가서 먹는 것 같아요. 전혀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데 이거.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맛들. 그녀의 채식 요리는 까다로운 외국인의 입맛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It's really great to be able to have vegan food in Korea because there's not always the option and it's quite popular with foreigners.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저도 다양한 요리를 해보니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집시의 부엌에서 요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음식 자체의 맛과 영양만큼이나 식재료가 재배되고 유통되고 조리되는 과정에서의 건강함도 중요한 가치가 된 요즘. 자극적이지 않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담백한 맛과 정갈함을 내세운 채식 요리가 눈길을 끕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속은 든든해지는 채식 식단으로 내 영혼의 소울푸드를 만날 준비.